자,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서울과 성남의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의 운영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외국인 선수 주축 선수는 없으면서 어떻게 맞받아치게 될지요? 자, 일단은 지금 3톱으로 나와 있는 선수들이 몇몇만 보면 확실히 침투에 대한 움직임이나 속도가 있는 선수들이라 네. 측면에서 지금 나상호라든가 권성균이 흔들어주고 중앙에서 조용욱이나 팔로세비치가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공격 패턴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박진석 감독 지금 선제골을 좀 이른 시간에 내줬는데요. 선수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걸 또 바랄지요. 이제 초반부터 성남이 빌드업 파고들면서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중앙이 수비를 좀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많이 없었던 시간들이라 일단 첫 번째 실점은 굉장히 좀 중앙에서 중앙으로 열리는 아쉬운 실점이 좀 나왔습니다. 네. 자, 다시 헤더로 떨어뜨리고 이번엔 오른쪽에서 살짝 밀어주고 리차드가 따라갑니다. 리차드 가볍게 뛰어서 올려줬습니다. 헤더. 자, 뒤로 흘러나가는데요. 길게 끌고 들어가는데요. 팔로세비치 수비가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공간을 좁혀놨습니다. 따라가 리차드 선수의 존재감은 뭐 성남에서 가장 우뚝 서 있습니다. 네, 울산에서도 뭐 좋은 활약을 펼쳤고 리차드 미드필드 플레이를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공격이 단순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3선에서 1선을 때렸을 때는 이 확률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킥까지 나올 수 있는 선수라 자, 왼발로 자, 들어왔어요. 올라왔습니다. 헤더. 일단 먼저 성남이 볼을 밀어냅니다. 이번엔 어떤 킥이 나올지요? 올라왔습니다. 머리 먼저 맞추는 성남 뒤로 흘러나오고 나상호 쪽으로 일단 연결. 자, 나상호가 조용욱! 조용욱 빨 그때 슈팅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조용욱이 빠져들어가면서 나상호 나상호 쪽으로 연결. 자, 그리고 앞선에서 이제 쇄도하면서 슈팅을 시도하는데 이것 자, 권성윤이 수비 앞에 두고 강력한 크로스. 자, 주영원이 흘러나옵니다. 돌아서면서 자, 넘어졌는데 그대로 경기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태희가 강하게 걷어냅니다. 온필드 리뷰로 갑니다. 오른발과 자, 오른발이 좀 네. 나상호 선수의 왼쪽 발목을 네. 자, 박병인 자, 찍었습니다. 박병진 주심이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수비를 굉장히 좀 잘해줬던 변수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전반에만 지금 양 팀 합계 5명의 선수들이 좀 경고를 받고 있는데 자, 이게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의 경합에서의 좀 무리 이창용이 끊습니다. 순간적으로 압박해 들어갑니다. 아주 그 플레이 하나하나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이 4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있네요. 자, 나성호가 왼쪽으로 이번에도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넘겨주는 패스였는데요. 팔로세비치 앞쪽 가는 조용호 살아있어요. 팔로세비치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팔로세비치 자, 여기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조용호 선수가 원터치로 컵백 그리고 터닝슛 있습니다만은 헤더 터치를 해주고 있는 성남 리차드가 걷어냅니다. 팔로세비치 선수가 예전 이제 포항 시절에 정현민 쪽으로 연결. 정현민 오른발 낮게 크로스 리차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나상호 나상호가 중앙으로 자 돌아서면서 정현민 막아내고 있는 리차드 따라가고 있습니다. 리차드에게 다 걸리네요. 공교롭게 모든 크로스 다 슈팅 어떤 그 강력한 수비가 조금씩 이제 잘 돌렸어요. 기성용이 따라갑니다. 이번에도 리차드 성남은 완벽하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잘 들어왔어요. 나상호 나상호 앞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몸으로 밀어 내면서 자, 경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본인이 일단 네. 경고를 각오하고 여기서 돌파당하면 상대에게 좀 위협적인 상황이라 지금 근육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오른쪽 햄스트링 네. 순간 스피드를 올릴 때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딱 부딪히자마자 일단 불편함을 느낀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잘 돌려놨고 여기서도 나상호가 수비를 역용하면서 태포를 딱 쳤는데 뭔가 이미 좀 근육 쪽에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선수가 네. 2라운드에 출전을 했다가 경고 누저로 퇴장당하면서 사실 굉장히 좀